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흘린 돈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정보만을 전달드리는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주식구견인 TV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이 유튜브 선동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상 유튜브에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SNS 자체를 차단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선동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손실을 봤다.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선동 주식에서 잃을 확률을 50% 이상 줄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보시면 여기 뭐 엔캠, 금량, 뭐 익숙한 종목들이죠. 세력 지도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유난히도 대형 유튜버들이나 그 외의 유튜버들이 2차 전지 섹터 관련으로 많은 가능성과 그 다음에 뭐 희망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세력 지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들, 엔캠, 중앙첨단 소재, 광무. 물론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시점에 비해서 올랐을 수도 있고 반면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어떠한 기준점을 제대로 명확하게 잡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돈 버신 분들은 좋은 거지만 지금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기업이 적자가 있는 기업은 무조건 피해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 거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빨간 색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난신 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의 등에다가 칼을 꼽는 그런 행위와 똑같은 거다. 왜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재산을 만들 때는 모두가 아끼고 그다음에 뭐 절약하고 열심히 노동한 거를 갖다가 모아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런 돈들을 한 번에 이렇게 불투명한 적자 회사에게 날린다. 이건 진짜 과하게 난신 적자라고 불러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희석 주당 이익이나 기본 주당이 무조건 적자인 기업 피하면 된다. 일시적으로 흑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동률이 7.3%, 해외까지 하더라도 12.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대의 기계가 있는데 12대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88대는 노는데 이런 회사를 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아,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종목을 사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 그런 생각 없이 투기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공시 보시면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공시 불이행 이런 식으로 회사 자체의 신뢰도 역시도 없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참여자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광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흑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지분 가치만 올라가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회사들의 매출액 변동만 보셔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협진이라는 주식회사가 나타나서 여기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세력지도에서 아시겠지만 CI테크가 협진에 투자를 했고 협진이 상지카일룸에 투자를 하면서 세력지분지도에 들어왔더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래 정지된 것들 테라사이언스 같은 휴센테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의 연관관계들을 보시고도 아직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난신적자보다 더한 사람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가족의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망치고 있는 거니까요. M&A 정보 유출 200억대 주가 조작, 펀타피아 투자자 구속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 남부지검은 이 씨를 구속했다라고 했고 제 과거 영상 보시면 이 씨가 저에게 접근을 해서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의 이런 행태가 제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저는 거절을 했었고 사실 제가 이 사람이 손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부당이득으로 구속이 되었겠죠.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건가요? 이
종목들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사이즈 나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언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이 종목 매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자, 콘타피아가 이렇게 리튬 코리아와 지오릿 에너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지오릿 에너지도 엄청나게 주식의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카나리아 바이오, 세정 메디칼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구속이 되었다고 아까 위에서 봤던 기사가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라크나가 조합의 이모씨. 이모씨가 중앙첨단 소재 리튬 테마 하이드로 리튬 이후에 넘어와서 같이 주가를 움직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협진도 이렇게 상지카일룸에 나오게 되는 거겠죠. 보세요. 중앙첨단 소재, 상지카일룸, 스카디홀딩스, 기타 등등 특히나 아레나 글로벌 SK라는 곳은 엔캠이 상장하기 이전부터 전환사채를 투자를 했었고 엔캠이 상장한 이후에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더라.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손실을 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KH 정치적인 이슈로도 엮여 있고요. 이번 금요일날 어떠한 정치인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종목 토론실에서 이렇게 안티들이 적어주는 글들이 있어요. 사실상 안티가 아니죠. 올바른 말들만 하는 건데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께는 저처럼 안티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 왜냐? 내가 산 종목을 갖다가 좋지 않다라고 까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주가 조작 범위 바닥에서 10배 올린 종목을 갖다가 10배 간다는 거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거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제발 본인만 책임지세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면 어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교주는 룰루랄라다. 뭐 신도들 피 같은 돈 다 받았거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된 유튜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저는 사실상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자 기업을 갖다가 추천을 하는 유튜버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평균 가동률이 7%인 엔캠 같은 회사를 추천한다?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사실상 어떤 누군가에게 주식에 대한 추천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지로 모은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만약에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차단하시는 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좋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절대로 이런 종목, 특히나 적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그 누가 됐던 간에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회사들은 상장을 되지 않았으니까 상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자금을 모아서 시리즈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명확하게 재무제표라는 것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재무제표를 보고 향후의 전망이나 매출액을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적자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붙잡고 한번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계산 못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뭐 차트는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미 난신적자 종목인 적자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 돈으로 내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건 맞겠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모든 가족이 그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동 많은 주식, 적자 기업 주식 투자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무료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일들은 절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하락장에서는 어떤 주식이든 올라가는데 버거우니까요.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패배를 안겨주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